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송아. 이거는 제가 송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, 아산 터미널역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가서 포장을 해왔어요. 이거는 2인분이고요. 1인분에 2만원씩 총 4만원이고, 여기는 청양고추, 다진 마늘, 고추냉이, 생강, 그리고 쌈장, 락교 있고, 여기는 들기름. 있고요. 그 초고추장, 콩가루, 그리고 들깨가루 있고요. 여기는 야채 있고, 그 병창 송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청양고추 좀더 달라 그랬어요. 매운 냄새 나요. 청양고추 갖고 그리고 사이다까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냥 하나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다.
고추냉이. 한 입만 먹자. 꿀가루 넣으니까 되게 꾸덕꾸덕해졌어요. 너무 맛있거든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송어 평창. 송어에는 정말 콩가루가 필수인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청양고추가 별로 안 맵다. 이 부분이 있어요. 완전 고슬고슬.
살짝 세팅을 바꿨어요. 역시 평창 송어가 맛있네요. 그래서 이거 조금 남겼는데요.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먹겠습니다.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.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. 언제나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안녕. 모두 사랑해요.